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 보세요. 참나에서. 육남매가 출동하죠. 육남매. 이게 뭐죠? 이게? 깨어있는 마음. 깨마음. 깨어있는 마음의 여섯 항목입니다. 좀 구분하자고요. 이 깨마음도 양심인데, 이 양심인데, 좀더 양심에 더 싹이 되는 부분이죠. 그래서요. 여기서 또 뭐가 자라요? 여기서 또 터져 나오죠. 뭐, 이게 지금 여기,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단이니 육바라밀이 하는 거죠. 육바라밀이 터져 나오죠. 사실 육바라밀 이것도 사단도 양심의 싹이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싹 오브 싹. 싹. 아무튼, 요거 좀 구분되시나요? 요것만 좀 구분하시라고요. 참나에서 깨어있는 마음을 통해 자동으로 육남매 출동. 육남매가, 저, 파워레인저급이라면, 육남매가 맨몸 출동이라면, 다 있잖아요. 변신하는 로봇 하나씩 타고 출동하면, 그건 이제 사단이나 육바라밀의 영역이다.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, 이것도 양심의 싹이라고 할수 있어서요. 사단은 양심의 싹이란 말이어서 제가 이랬는데, 그냥 이게 양심이죠, 양심. 요 양심에 더 싹에 해당되는 부분이고, 요둘 간에 비교하자면. 이제 요게 이제 밖으로, 이게 이제 더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까지 얘기하자면, 이제 요게 또 싹이 되겠지만, 왜 그러냐면 사단이란 말이 싹이란 말이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. 요것도 싹이지만, 더 근원적인 싹이 뭐예요? 깨어있는 마음이에요. 왜냐면 육남매 출동해야 육바라밀이 출동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양심이 출동하려면, 육바라밀이 제대로 출동하려면, 깨어있는 마음이 먼저 출동해야 된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뭐죠? 학당식으로 하면 정사. 정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니까 자동으로 육남매가 출동해야죠. 예. 대사의 경지는 자동으로 육바라밀이 출동해야죠. 또 이게 한 단계, 단계 차이가 있다. 전체적으로는 이게 다 해서 양심이 터져나오는 싹일 수 있죠. 하지만 그싹 중에 더 싹이 되는 부분이 있다. 뭐이 정도. 대표님, 아까 그림 봤을 때 깨맘 육남매가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라고 보면 될까요? 아니요, 근본 원리는 아니고요. 육바라밀의 더 싹이라고 봐주시죠. 근본 원리는 되게 우리가 초월적인 참나 자리에서만 얘기하니까요. 이건 참나는 아니니까. 육남매는 이미 출동한 마음이잖아요. 이데아가 근본 원리라. 육남매가 이데아는 아니죠. 이데아가 막 발현된 게 육남매죠. 우리 안에 있는 이데아가 막 터져나온 싹이 육남매고, 육남매가 더 이제 확장되면 육바라밀이다. 왜냐면, 깨어있기만 해도 육남매는 출동하거든요. 그러니까 육남매가 제일 쉬워요. 왜냐면 육바라밀 중에 선정바라밀이 준 거예요. 선정바라밀의 지혜바라밀. 정해쌍수죠. 선정. 깨어서 지혜로운 상태에서는 육남매가 출동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선정에만 들어도 출동해요. 지혜는 당연히 거기 같이 가는 거고. 알아차리고 있으니까. 그래서 이 선정 덕목에 치중되어 있는 게 육바라밀 전반으로 확장되는 게 이제 육바라밀로 부풀어지는 거라면 육남매는 누구나 깨어 있으면 출동해야죠. 그렇죠?